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회 한정미 의원입니다. 제55회 정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와 예산안 등 여주시 시정 운영의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발전,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7기의 핵심적 추진 사업인 시장님의 공약 사항들에 대해 그 양과 질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임기를 6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시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고는 했는데 잘하지 못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부실하거나 해놓고 보니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면 시간 낭비, 돈 낭비일 뿐입니다. 여주 시민이 맡겨준 시장직을 여주 시민을 위해 제대로 수행했는지 짚어보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책무에 소홀하지 않기 위한 질문이니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을 요약하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여주, 문화예술이 풍성한 여주,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입니다. 제가 인용할 자료는 여주시청이 공식적으로 인터넷 여주시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인 이항진 여주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입니다. 우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드는데 14개 공약사항, 이행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청소년 수련관,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초중고 체육관 건립, 초중학교 급식 환경 개선, 이포구 특성화 학과 지원,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무상교복 지원,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확대 및 활성화 등입니다. 나머지 6개는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복지 분야입니다. 시니어 클럽 설치, 노인 취미 체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농촌 지역 노인 기초연금 1인당 5만 원 추가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주거 취약계층 전월세 지원 확대, 지역복지 허브 완성 등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만들기 위해 약속한 공약은 많이 이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이 건립되거나 추진 중에 있고 도서관도 많이 확충되었으며 급식도 교복도 계획대로 이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시장님의 창의적인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반적입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나 거의 동일하게 시행하는 교육 정책이고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맞아떨어집니다. 문제는 여주시에서 아이 키우기가 다른 지자체에서 아이 키우는 것보다 좋다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육아와 교육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합니다. 여주시만의 특징적인 육아 시스템, 교육 시스템을 확보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연간 출생아 수는 8년 전 800여 명에서 올해는 500여 명대 말이나 600명대 초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약은 지켜졌지만 실제로 여주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창의적이고 지역 친화적인 육아, 교육,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시의원인 저는 지역 청소년 교육을 위해 여주학을 체계화하고 여주학 교과서 발간 준비도 마쳤습니다. 청소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주시 학부모 연대를 발족시켰습니다. 이제 마을 공동체와 육아, 교육을 접목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과 그 공약 사업의 실행이 여주시 교육에 어떤 특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를 만들기 위해 7개의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청년활동지원센터 설립,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친환경 IT 기업 유치, 도자산업 활성화, 전통시장 5일장 활성화, 남여주 대형 물류센터 조성, 가남 산업단지 육성 등입니다. 이 공약 역시 외형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년활동이나 사회적 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했고 남여주 물류센터나 가남 산업단지 육성 등도 가시권에 있습니다.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과연 여주시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즐겁게 일하고 활력 넘치는 여주가 되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주시 소상공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여주 먹자골목이나 중앙통 상가가 활성화되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5일장은 인근 양평시장에 비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여주의 도자 산업은 이천 광주에 비해 그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초대형 대형 물류단지 조성으로 3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사업 계획입니다. 다만 일찍이 자리 잡은 이마트 물류센터의 고용 인원이 수백 명대에 불과하고 많은 물류단지 사업 계획을 검토해 보면 10만 명 기준 고용 인원이 약 3천 명대인 것을 보면 10만 평 기준 고용 인원이 약 3천 명대인 것을 보면 3만 명의 고용 창출은 건설 단계에서부터 간접 고용까지 포함한 것이 과대 계상된 측면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의 적극적인 입장과 열성적인 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시장이었다면 국회 행사에 참석하고 관내 행사를 찾아다니기보다는 정부기관을 찾아 규제를 풀고 대기업들의 여주 유치를 위해 회장님들을 면담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대기업 집단이 있고 그 많은 계열사 중에서 여주시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기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친환경, IT, 연구소, 교육연수기관 등의 여주 유치를 추진한다면 물류센터 입주 때문에 교통과 안전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근심을 덜면서 더욱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고용 창출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큽니다. 시장님은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만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10개의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대신면 파사성에서 당남리에 이르는 관광벨트, 방송 촬영 명소, 주어사지 주변 정비, 최시영 묘소 주변 정비, 흔암리 선사 유적지, 세종대왕 참배길, 금사면 복합센터, 강천섬 친환경 쉼터, 금사문화축제벨트, 흥천 벚꽃축제 지원 확대 등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세부적인 사업들이라 문화와 예술에 이름을 붙이기가 겸연쩍습니다. 왜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예술, 문화예술의 청사진을 구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문화예술이 풍성한 도시를 만들 요량이라면 문화예술을 여주의 신성장 동력으로 설정할 수 있는 호연지기의 자세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시들을 방문해 보면 가히 환골탈태라는 느낌이 물씬 납니다. 양평도 그렇고 단양도 그렇고 얼마 전 방문한 제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님은 문화예술교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언론의 불만을 토로하고 방문하는 행사장마다 시의회를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시장님이 추진하는 사업 계획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주의 지역 발전을 위한 최선 아닌지 스스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교의 필요성과 용도와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인도교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남북으로 있는 통행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문화예술 용도라고 합니다. 정말 유럽의 다리들처럼 문화예술이 넘치는 다리로 만들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이제 문화예술교를 따라 트램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트램이 뭡니까? 버스나 전철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대중교통수단입니다. 문화관광과 어느 정도의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사 트램이 설치된다 해도 그것을 타기 위해 여주를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트램을 타고 볼만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악동에서 남한강을 건너서 여주역 또는 여주대에 이르는 길에 방문객들이 감흥을 느낄 문화예술 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트램 설치의 BC 분석 결과 효율이 충분하다고 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트램을 설치할 것이라면 먼저 여주시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얼마 전 박시선 의장님의 칼럼을 읽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세종대왕릉을 찾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세종대왕 문화특구를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고 명성황후 생가는 조선 말기 역사의 격동기를 재현하여 독립기념관과 같은 역사교육의 산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 트램을 놓고 싶으면 그 일대를 도는 체험형 트램을 설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력사 일대는 도자산업과 결합하여 도자기 박물관 등 삼국시대, 통일을 신라, 고려, 조선, 현대를 공시적, 통시적으로 관통하는 종합예술단지를 구축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역할은 정 관련 부처를 설득하여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여기에 참여할 민간기업 파트너들을 유치해야 합니다. 왜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문화예술을 운운하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자잘한 사업들을 쪼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주 전체를
수도권 최고의 문화예술지구로 구축한다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한정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문건을 좀 찾고 있었어요. 그 안정미 의원님께서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답변드리고 추가 질문을 통해서 또 깊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와 관련하여 공약과 그 공약 사업의 실행이 여주시 교육에 어떤 특징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답변을 드리면 여주시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체적인 대안을 세세하게 제시해 주시는 한정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사항은 여주시 특성에 맞는 여주시만의 특징적인 교육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셨고 더 특색 있는 사업을 고민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교육이란 인간이 이제 삶을 형이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교육부에서도 정책 키워드로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 교육을 제시하면서 학교를 넘어 사회 속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민선 7기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공약은 계획대로 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 육아에 있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여주시는 학교 체육관의 건립계획, 급식실 및 특성화 학과 지원, 노후된 학교 시설의 개선, 청소년 수련관 및 가남 청소년 문화의 집의 조성,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 등 하드웨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주혁신교육지구, 진로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인문학 강좌 개설 등 다양한 교육 소프트웨어 정책도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주학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 마을을 접목된 교육, 마을 교육 공동체의 활성화, 학생들이 자연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생태 체험 등의 세부 사업을 포함한 여주 혁신 교육 지구 사업을 매년 약 한 3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미래 직업 캠프, 메타인지 능력 향상, 초중학생 비대면 경제 금융 교육, 4차 산업 시대의 신 직업 체험 등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 2021년도 기준 16개의 프로그램, 누적 인원 24,49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더불어 12월 20일부터 진행되는 2021년 진로 박람회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가상세계에서 학생들을 초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투자에 대한 영향이 빠르게 드러나지 않는 분야임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주시는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특성화된 교육 정책을 더욱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학 교과서의 발간, 학부모 연대의 발족, 마을 공동체와 육아, 교육을 접목시키는 시스템 구축 등 사항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도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전문가이신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자리가 넘치는 여주를 위한 성과와
성과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기업 유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여주시 경제를 활성화해 쓰는 기업 유치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여주 도자 산업이 이천 광주에 비해 명성을 잃은 지 오래라 하셨으나 현재 여주 도자 업체의 수는 395개로 이천 광주가 소규모 공방이 주를 이루는 것과 달리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조 설비 및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많아 수주에 적합하는 강점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여주도자문화센터, 여주퍼블릭마켓, 여주도자 네트워크 플랫폼의 센터,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 여주도자세상, 경기생활도자미술관 등 다양한 도자 관련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마트 물류센터의 경우도 물류센터의 직접 고용 인원은 594명이고 중개배송 상주 인력은 200여 명이며 배송자차 인력은 285명으로 되어 약 1000여 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타 일일 용차의 300대가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면 그 인원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 유치와 관련 부분 역시 11월 말 기준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41개 공장이 추가 등록해 총 817개 공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2021년 상반기 여주시 고용률은 63.2%로 경기도 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가 증가한 것으로 고용률 상승률로는 도내 1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여주시는 전 지역이 수도권 지역 중 자연보호역 보전권역이며 이 중 40%가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이고 약 7%가 수변구역으로 기업 입지는 물론 지역개발에 대한 많은 규제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가 여주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주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친환경 IT 기업의 유치와 전통시장의 활성화, 남여주 대형 물류단지의 조성, 한합 산업단지 육성 등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규제 개선이 노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입니다. 10수년 동안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외의 지역인 가남, 점동 등의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줄 것과 수도권정비개혁법에 따른 공업지역 6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면적을 30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 완화해 줄 것, 기존 공장에 대하여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연접개발 제한 입지 규제 완화를 하는 등의 혁신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국토의 정비와 국가균형발전도모의 관점에서 규제 완화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여주시 자체 노력으로 첨단기업 등을 유치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능서의 최첨단기업인 고용테크놀로지공사를 착공한 상태이며 두 개의 협력사가 현지 부지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첨단 기업에 이어 중견기업의 유치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최근 흥천면 상대리 일원의 크린랩과 점덕면 청안리 아예르 마스크 공장인 주식회사 CN투스 성진이 공장 입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멱곡동의 식품 공장인 주식회사 세진식품은 전봉동으로 공장을 이전 확장, 공장을 확장 이전 준비 중이고, 가남의 차량 반도체 부품 생산 공장인 주식회사 SNS는 기존 6,900제곱미터에서 11,759제곱미터로 증설하여 공장 가동 중입니다. 코지마 안마의자의 생산업체인 복정제형의 제2공장 등록 등이 적극 행정을 통해 공장의 이전과 증설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의원님의 세심한 지적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와 관련하여 문화예술교의 필요성, 용도와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말 유럽의 다리들처럼 문화예술이 넘치는 다리로 만들 자신이 있는지에 대한 것과 여주 전체를 문화예술지구로 구축하기 위한 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교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보계 의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교의 설치 사업은 시청 뒤 강변도로와 오학동을 연결하는 길이 600m의 보행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33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시가지의 상권과 오학의 생활권을 연결하여 지역경제의 활성을 도모하고 버스킹 공연, 경관 조명, 휴게 공간 조성 등을 통해 문화적 소통과 주민 편의 증진도 함께 이루어낼 사업입니다. 또한 여주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게 될 문화예술교를 통해 시민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으며 향후 설치될 현암둔치 시민공원 설치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효과 증진에도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이 설치되는 문화예술교는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유럽의 다리와도 현 시점에 차이가 있지만 시민들과 함께 여주만을 역사와 전통 시민들과 함께 여주만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전체를 문화예술지구로 구축하기 위한 설계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사업 중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문화, 예술, 문화, 산업 등에 대한 현황 분석과 여건 등을 파악하여 지역의 특색 있는 고유 문화를 발굴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마스터 플랜의 중요성을 질문하는 증거로 이해됩니다. 의원님의 남다른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기 실크의 유유공간 문화재생 사업을 통한 문화시설 확충과 문화업종의 육성, 문화예술의 활성화 및 문화자원과 문화적 특성 보존을 위한 수도권 최고의 문화예술지구 지정 방안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중장기 여주형 지역문화진흥실행계획을 수립, 시문화예술 콘텐츠의 종합적 부축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선 답변 드렸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한정 의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질문 내용에 좀 더 풍성한 답변과 근본적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분야입니다. 교육 혁신은 전국의 교육감님들과 광역단체장들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요약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여주혁신교육지구 구상이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특징과 강점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사실은 제가 이제 교육 전문가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좀 약간 걱정도 되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새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되는 것처럼 부익부 빈입기 너무 심합니다. 이 경쟁 중심의 사회를 만든 데는 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건 필요한데 그 경쟁의 내용은 우리가 새로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데 우선이 돼야지 사람을 이기는 데 문제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대학 간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대우를 주거나 또는 여기 공직자들처럼 시험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온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는 저는 교육의 문제와 함께 연동된다고 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혁신교육지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그 중에서 제일 저는 생각하기에는 남을 이해하는 교육, 자기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교육, 그리고 함께 사는 공동체가 지속될 수 있게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교양 사업 등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교육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상식적인 수준에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경쟁적인 교육의 어떤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답변에 저는 좀 반론을 제기하는데, 사회가 경쟁적이기 때문에 교육도 경쟁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사회에서 요구하는 상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1차는 사회 구조 자체가 경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으로보다 자기의 충분한 적성을 잘 발휘하고 그런 자리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시장님이나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은 함께 고민하고, 또 공동체로 말씀하셨는데 이 공동체가 사실은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인성을 배우고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남을 배려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숙한 시민사회로 가는 기반이 거기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빨리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사회 구조를, 특히 여주시의 어떤 정체성 확립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에 청년 인구가 별로 없어요. 시장님이 63.7%인가가 일자리 그 뭐 실업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 청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많은데 일자리가 많아서 취업을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수치로 높은 것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 외 실업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주학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은 이제 막 만들어져가는 정책들입니다. 여주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이들이 포함되어 매년 30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여주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지자체 단독으로는 어렵고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서 가능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주교육지원청 나아가 경기도교육청과는 어느 정도의 사업 공감대를 유지하고 계신지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지금 답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요. 여주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주학은 사실 좀 고민은 있어요. 학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공간적 범위가 어떤 거냐. 또 하나는 학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내용은 뭐냐. 향토사학은 이해가 되나. 학이라고 얘기가 되려면 굉장히 특징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의 이제 여주학이 향토 역사학이라는 범주에서는 이해해야 되나
여주학이라는 범주에서는 그런 내용이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제 교육을 풀어나가야 되겠다 싶고요. 마을 공동체,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게 지금 제도 교육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연령별로 따지면 이제 그 영유아, 그 다음에 영아, 유아, 초등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이제 이게 학교 내와 학교 밖, 다시 지역 내에 있어서의 그 직업 구성이 되는 시민들의 평생 교육과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여지 교육지원청과의 협업이거나 업무 분장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 내에 있어서 이제 그 면 단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직체들이 있는데요. 이분들하고 평생교육과의 이제 연계에 의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게 이제 문화라는 측면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아마 다양한 시도가 우선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 성인 문해교육 얼마 전에 이제 수상을 했는데 우리 표면적으로는 그 어르신들이 이제 글을 아신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조사에서는 많이 모르시고요. 또 이제 한 60, 70대 되신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이게 그런 이제 문해라고 하는데 이런 뭐 키오스크라는 이런 것들을 잘 작동하지 못해서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금방 말씀하신 마을 공동체 교육, 평생 교육에 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세세하고 다양하다 보니 금방 말씀드린 것에서 뭐 구체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기가 좀 부족하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고 계시나 구체적으로 여주 시민들의 수준과 또 학교를 통해서 또는 지역 주민과의 협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교육 공동체를 만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으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뭐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네. 진짜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주교육지원청하고 아까 질문드렸는데 잊으신 것 같아요. 뭐,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업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솔직히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기관의 협업이 이렇게 어려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기도 이게 여기 답변 자리에 이거 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경기도 교육청하고 여주 교육청하고도 또 상이 달라요. 일을 진행해 보면 그러니까 뭔 일만 하면 조금만 복잡하면 학교에서 그 계신 분들이 우리의 그 행정의 복잡성에 대해서 이해를 좀 조금 어려워하세요. 그러다 보니 그냥 답변 이 정도 말씀드리고 세세한 건 구체적으로 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솔직히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산을 만들어 놓은 것도 꼬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놔서, 뭐, 그러나 협업은 협업대로 또 잘 되죠. 우리가 예산을 또 많이 줘요. 타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타시군과 비교해보면 여주시가 그 여주시 교육청에 막 갈등이 크지도 않아요. 다른 그 지자체, 즉 기초 지방 정부에서는 이 학교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 데도 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행정부와 더불어서 교육과 하다못해 지역 취향까지 아우러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분리와 불일치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고요. 이 문제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역경찰은 되는데 뭐 지역경찰은 논의를 하더라도 여주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본에 가더라도 거기에 그 교육장하고 시장하고 동시에 파트너로 선거에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육을 분리된 일이 아니라 행정의 하나의 일치된 일로 보는데 의원님께서는 아마 그걸 지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의원님이 뭐 알고 지적하시니까 뭐 솔직히 여기까지는 얘기하고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렵다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도 하고 해서 제가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네. 또 협력 체계를 통해서 잘 구축하면 네. 시장님이나 저나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으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의 소통에 대한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교육에 대해서나 어떤 다른 제안을 하면 또 시장님께서는 진지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개방적 자세와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건건이 다릅니다. 어떤 일은 굉장히 편협하고요. 어떤 면은 저렇게 맹탕이냐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꼼꼼히 계산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요. 대개 경우 이제 제 심리를 봤더니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냥 믿게 되면 그냥 알았어요 하고 수긍해버리고요. 혹시 문제가 발생될 거를 예측해보면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고 내 운이 여기까지인가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인간적 신뢰가 우선이고 그 인간적 신뢰를 우선으로 우리 공동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일을 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의원님과 잘 될지 안 될지는 뭐 진행해 보시죠. 뭐 어떨까. 잘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조 2천억 규모가 투자되는 30만 평 규모의 대형 물류센터에서 3만 명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이마트 물류센터의 경우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입니다. 삼성이 텍사스 테일러시에 반도체 산업 20조 원을 투자해서 네. 창출하는 일자리가 총 6천여 개 내외라고 합니다. 네. 물류센터 3만 명 고용은 과장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주에 유치되는 업체들의 지역경제 기여도 특히 일자리 창출 수치가 전반적으로 과장되게 발표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증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양과 질의 종합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여주시로 친환경 첨단 산업의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대규모 기업 집단 소위 그룹사를 방문하거나 오너들을 면담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SK발전소 문제가 중요한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었을 때 이를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풀기 위해 SK그룹 본사를 방문하거나 핵심 임원들을 면담했는지 아니면 시도라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그 30만 평 물류단지는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국의 최대 규모인데 그 추정이 이제 한 3만 명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설계가 들어가면 복합 물류, 즉 냉동 창고나 이런 어떤 특별한 창고가 들어가게 되면 고용 인구는 상승을 초래하나 봐요. 근데 그건 이번에 이제 쿠팡 같은 데가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30만 평 규모의 어떠한 물류 단지를 세울 거냐가 앞으로 이제 과제이고요. 정확한 지적은 야 양보다 질이지 않냐. 도대체 거기에 뭐가 되겠니? 이 문제인데요. 오늘 질문에서는 없으시지만 그냥 추가 답변을 그냥 답변 드리면 여주대학과의 협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또 우리가 이제 그 직업 재취업 교육이라든가 또는 여주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여주시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과에 연계된 그런 걸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그 아까 2조 2천억 규모라고 이야기되는 그 물류단지의 그 고용인원이 3만 명 되느냐는 실제는 고용 설계에 따라서 아마 구체적으로 결과 지어져야 될 거고 또 의원님 뭐 과장됐다 그런 데가 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또 그걸 또 나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하겠다. 뭐 이 말씀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대기업하고의 협력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냉정하게 일하는 경우와 굉장히 이게 그 호의를 갖고 일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이게 시장으로서 적절한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기업이 이게 아주 이게 여주시에 대한 관심이 없이 그냥 밀고 들어오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냥 팍 뭐라 그래 그래. 그러니까 뭐 여주시 공원에 대해서 뭐 할래 그랬더니 뭐 그냥 하지도 않으면서 뭐 연탄 배달이나 하는 수준으로 와서 딜이 되더라고요.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건 당신들은 그런 데 가서 사쇼. 그렇게 해서 아예 냉정하게 얘기한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에 구체적인 기업을 언급하기는 좀 뭐한데 어떤 기업들이 사실 헌신적이냐면 여주를 고향으로 둔 또는 연고가 있는 분들이 아주 지역에 대한 헌신성이 높다. 제가 이 만나본 기업이 그런 건지 대부분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뭐 자기 친척이기도 하고 뭐 후배도 이거 하니까 이게 마음을 쓰는 이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인 고로 제가 구체적으로 표현도 안 하고 언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현이라는 건 그분과의 관계에서 얘기고 언급이라는 건 대외적인 언급을 안 해요. 왜냐면 자칫 그 이해관계에 이것으로 오인받을까봐 아예 냉정하게 그냥 마음으로 저런 분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이제 SK 쪽 얘기인데요. 거기는 기업이 무지무지 큽니다. SK E&S 다르고요. SK 건설 다르고요. SK 하이닉스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거기에 최고 책임자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어느 쪽에는 내가 면담을 요구했더니 면담을 거부했어요.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여러 어떤 일이 있어서 최고 책임자가 지금 사실은 면담을 요청한 게 있다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뭐 영업 비밀이거나 뭐 기업 비밀이거나 뭐 우리가 숨길 거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실 게 그냥 논란되지 않게끔 그냥 공개를 하지 않다. 왜냐하면 기업하고의 얘기는 우리 공식자들 다 들어오시고 충분히 얘기하고 공개 범위에 대해서 합의하고 그것만 공개하는 거 그런 점은 이해해 주셔서 해 주시고요. 사실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접 개발을 못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와서 보니까 이게 뭐 전철도 있고 IC도 있고 좋은데 옆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지금 저기 아파트 뭐 하는 것도 지금 거기에 턱걸턱 걸려가지고 사실은 뭐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규제가 결국에는 기업의 추가적인 활동을 어렵게 하는 건 분명해 보이나 우리가 거기에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주만이 할 수 있는 물류단지라든가 또 기업과의 구체적인 관계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를 좀 이렇게 넓은 장광서를 늘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의 핵심 요지는 들어오는 대기업과 면담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여주시에 적정하고 여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딱 맞는 기업에 대해서 찾아내기를 얼마나 노력했냐. 그런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신 게 몇 번이냐. 이거를 요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시장님께서 그냥 아울러서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만난다. 이 정도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꼭 제 기분이 나쁘면 안 만나는 게 아니라 의원님. 그건 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때 네.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확한 입장 표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수정을 해드릴 게 뭐냐면요. 여주시에 대한 기여 방안이 뭐냐. 이 얘기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게 저도 크게 협조 안 한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찾아내서 오시는 사람들 상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업이 여주시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업들을 찾아다닌 경험이 있냐. 얼만큼 발로 뛰셨냐.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어느 기업은 땅이 없어서 못 주겠더라. 그리고 여주시는 기업들이 들어올 때 혜택이 별로 없어서
다른 데로 가더라 그랬었을 때 나는 이렇게 했다 이런 걸 듣고 싶었는데 됐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질문하시긴 하셨지만 문화예술교를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여주만의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감도를 보니까 여주만의 역사와 전통과는 거리가 좀 멀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 정해서 하실 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 이거는 공모사업이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이 사업이 되면 좋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체적으로 연상하고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냐면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예산 세워주세요라고 하기보다는 그 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명 그 다음에 공감할 수 있는 의회와 공감대 시장님이 12개 읍면동이나 기자회견이나 통해서 의원님들이 이유도 없이 감정적으로 예산을 깎았다 그런 말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시장님한테 오셔서 설명을 하라고 요청도 했고 와서 간담회 자리에서 시장님이 정치인들은 자기가 말한 거 책임져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진심으로 여주시를 위하는 어떤 진심성 서로 하는 일들은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을 설계하시고 이것을 공모사업회 하셔서 일을 추진하실 때 어느 누가 봐도 우리 함께 하자 손붙잡고 이거 함께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어떤 이슈 파이팅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고 지도자에게 꼭 있어야 될 필요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사실 제가 정중하게 사과 말씀드릴게요. 여기 의원님들 모두에게 저도 사람이라 자기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하셨을 건데요. 세세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문화예술교에 대한 거는 울산 태화강도 가봤고요. 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데는 계속 가봤어요. 근데 하나의 확신은 들고 있습니다. 아까 이게 논쟁하자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의원님들께. 그 유현중 교수나 이런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눈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근데 그분들이 여주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역 경쟁력은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여기까지는 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워낙 전문가들이라 얘기하는 이 수준이 좀 다르다.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그냥 N분의 1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좀 넓은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랬는데 이제 지적사항이 적절한 건 뭐냐 하면 하나의 조감도로 결정하려고 하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공식자들하고 논쟁하는 건 여러 개의 그림을 그려보자. 그러니까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고 근데 어떠한 그림도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걸 좀 압축해내라. 이게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이게 워낙 복잡해놔서 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봐서 이게 이 성과가 낼 건 분명해 보이나 이 오악동 건너가서의 적절한 땅의 규모를 지금 찾아내는 게 지금 현재 과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앉는 데는 위치는 어느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측 과정에서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트램이 순환형이 아니라 이 교차형이 좋다는 논쟁도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트램이 아니라 BRT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그 무선 그 저기 막 인공지능에 따라서 그냥 자동차 전기 자동차 있죠. 이게 곧 10년 내에 실용화된다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에서의 다양한 조금들을 의원님께서는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으로 이해돼서 그런 것이 깊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뭐 본마음에서 뭐 그렇게 우리하고 뭐 다툼하고 싶으셨겠어요? 그거야 뭐 시장이 권력이 많이 갖고 있는 제가 더 손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하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여주시의 종합적 문화예술 활성화 대책인데 네. 혹시 여주형 지역문화진흥 실행계획이라는 것이 경기실크 부지사업과 같은 문화재생, 도시재생 일변도의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큰 문화예술 정책이지 이런 경기실크나 이런 걸 통해서 소규모의 정책을 대답해달라는 말씀은 아니었고요. 한 일주일 전인가요? 그 BTS가 미국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뮤직 어워드에서. 이 얘기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마 과장님들은 뭐 거의 BTS만 알기는 아시지만 그 노래를 좋아하거나 막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버터. 미국 안방을 점령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화 컨텐츠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작년에 수출 금액이 10조입니다. 그럼 여주시도 이런 종합적인 문화예술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자원도 풍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다만 이것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정책화시켜서 풀어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라는 의도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거는 대답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소규모로 뭐 경기실크 공간을 문화예술 뭐 그 공간으로 쓰겠다라고 말씀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사실 의원님의 질문에 거의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머리에 넣고 세상을 보면 자꾸 보여지는 거죠. 그게 사실 뭐 지금 나온 거대로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최근에 이제 그 기독교의 원로 목사님도 한번 찾아오셨고요. 천주교에 있는 교회사 연구회 쪽 분들도 만났고요. 그 다음에 불교 쪽에서도 아주 유명한 80이 넘으신 선승께서 오셔서 그분도 만났습니다. 아마 그런 내재적인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BTS 같은 훌륭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그런 그룹들이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답변이 여기에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문화예술 전문 기획자도 아니고요. 그냥 최근에 이제 뭐 다양한 범주에서의 사람들은 오고 있으나 이분들께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분들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넓은 범위와 깊이 있는 이해는 아직 부족하다. 그래서 그거는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계속 풀어나가야 될 과제로 좀 인식하고요. 답변도 더 깊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네. 다 잘하고 계시지만 여주혁신교육지구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특히 진로진학상담센터는 경기도 교육감 기관 표창과 담당 주무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경기도에서 최고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장님이 교육을 중요시해서 시장님의 지시로 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결과는 시장님의 공로이지만 시작과 과정은 시장님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고 벤치마킹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공모사업에 도전하고 발로 뛰며 오류를 수정하고 피드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공을 가로채지 마시고 충분히 소통하고 협력하고 격려하면서 아름다운 여주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하나라 우왕처럼 백성들이 홍수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백성들의 신뢰와 능력을 인정받아서
왕으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처럼 시장님도 전시적 행정, 치적 중심의 행정이 아니라 여주 시민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다가 여주 시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인성과 진실됨 그리고 능력으로 신뢰받는 시장님이 되셔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